네, 일반적으로 타감이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스킨을 장착한 상태고요. 뭐, 그래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키스킨을 장착하면 기계식 키보드 청축 G 스위치 달린 이 G마스터에 키스킨을 장착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답답한 소리가 나요. 그만큼 정숙하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키스키는 장착해도 LED 투과가 좀잘 되기 때문에 뭐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뭐 키스킨 때문에 구애받는다. 솔직히 좀 구애받겠죠. 이 원래 자체 키캡 블랙을 약간은 좀 스무스한 화이트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키스킨 때문에 이게 하얗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조용하다. 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키스킨을 벗기면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키스킨을 벗겼더니 일단 마치 그 레XX 제품과 좀 유사하긴 한데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레XX 제품과 좀 많이 유사하다. 뭐 그래요. 뭐 그거는 실제 존나 그거는 실제 엄청 비싼 축에 들기 때문에 뭐 그거랑 비교하자면은 좀뭐 호불호가 갈리겠죠. 여튼 하여튼 뭐 G마스터 키보드에 대해서 한번 네, 타감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신선합니다 지금 소리가 그쵸? 네, 청축인데 G 스위치의 청축. 근데 약간은 뭐야? 그 적축과 청축의 중간 사이 이런 느낌? 경쾌하긴 합니다. 근데 되게 가벼우면서도 경쾌한데 뭐 실제적으로 그 체리사의 청축보다는 약간 좀그 소리가 크지 않다. 체리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소리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약간 좀 적축과 그 체리사의 적축과 그 청축을 약간 믹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런 감도를 띄어요. 네, 스페이스바를 한번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엔터키를 한번. 네, 타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엄청 되게 막, 와, 이거 되게 센세이션하다 이런 건 아닌데. 잠시만요. 비교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키보드는 지금 체리사에서 나온 3497 키보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체리 청축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날렵하면서 큽니다. 한번 네, 엔터키. 네, 시프트 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G마스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체리 3497 키보드가 날렵하면서 좀 소리가 크다면 이거는 되게 섬세하다. 엄청 섬세하면서 소리가 좀 적다. 네, 이런 뭐 약간 하이톤을 많이 감미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